검색어에다 더 집어넣고 싶을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 요것을 이렇게 없애고 싶으면요. 요 상태에서 검색어에서 지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없애지는 거고요. 다시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요. 이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표를 넣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메모장에서 이 쉼표로 쭉 연결을 하면은 여기에 한꺼번에 들어가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붙여넣기 하면은 한 번에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을 특히 유튜브에서 검색어에 등록을 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엔터를 쳐서 연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여러 개를 쓰고 싶을 때는 미리 쉼표를 씀으로써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쉼표를 쓰면 바로 들어가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쉼표를 쓰면 바로 들어가집니다. 또는 한꺼번에 미리 써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검색어를 한꺼번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